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최수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게 된 국방부 근무지원단 상병 김주윤입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싱그러운 봄을 맞이하여 조국의 광복과 자유 번영을 위하여 고귀한 생명을 바친 우리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이 잠들어 계신 민족의 성역이죠. 이곳 국립 서울 현충원에서 국군 교향악단과 함께하는 봄의 소리 연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말 봄이 된 것 같아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네, 오늘도 3월 말, 이제 다음 주면 4월이더라고요. 이제 봄 다 온 거죠. 네, 이번 주 월요일 정도까지만 해도 저희가 야외에서 이런 또 많은 행사들 하셨죠? 행사를 했는데 날씨가 굉장히 추웠어요. 감기 걸리셨더라고요. 네. 네. 하루 종일 밖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감기 기운이 살짝 있는데 네. 오늘 이 봄의 소리 연주회와 함께 그동안 이 무겁던 찌뿌둥했던 겨울의 기운과 또 저처럼 감기 기운 있으신 분들 다 날려보내시고 정말 봄맞이를 아주 상큼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연주회에 앞서서요. 오늘 우리에게 봄의 기운을 한껏 느끼게 해줄 국군 교향악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국립 국군 교향악단은 2010년 2월에 창단이 됐습니다. 2011년 거쳐서 2012년 3월이니까 어느덧 2년이 되는데요. 총 70여 회의 국내 유명한 연주회 활동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지난 3월 17일부터 24일까지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서 총 6회에 걸쳐서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네.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얼굴이다. 맞습니다. 우수한 사절단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 베트남 공연은 저도 함께 갔었거든요. 그래요. 네, 정말 모든 공연을 너무 성황리에 잘 마쳤고 또 제가 듣기로는 이렇게 규모 있고 이렇게 실력 있는 교향악단이 군대에 이렇게 존재하는 건 정말 세계적으로도 유일무이하다고 들었습니다. 네, 오늘 바로 이분들이 주인공이신데요. 이분들이 먼저 첫 공연해 주실 곡 소개하겠습니다. 봄 하면 또 왈츠잖아요. 오늘 첫 순서 왈츠의 황제인 요한 스트라우스의 봄의 소리 준비를 했습니다. 또 이어서 감상하실 곡은 또 뭐죠? 네, 오펜바흐의 미발표곡을 첼리스트인 베르너 토마스가 제클린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해서 제클린 듀프로에게 헌정한 서정적이면서도 아주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곡인데요. 네. 특히 이 곡은 오펜바흐의 원곡이 애가로서 이 슬픔을 애도하는 곡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현충원 정기음악회를 이제 처음으로 여는 시점에서 우리 지휘자 배종훈님께서 우리 또 천안함 2주기가 며칠 전에 있었지 않습니까? 3월 26일이었죠. 네, 네. 천안함 용사들 그리고 또 이곳 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들을 위로하는 애도하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또 선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네, 그럼 지휘자 배종훈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Thank you.
뒤에서 눈물을 살짝 훔치고 있었는데 못 보셨나요? 잘 못 봤네요. 네. 너무 연주에 심취해 계시더라고요. 네. 그 이전에는 또 요한 스튜어스의 봄의 소리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곡은요. 저희 가곡을 또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 가곡 작곡의 선구자 역할을 하신 김동진 작곡, 조영신 작시의 목련화 준비했는데요. 이 목련화야말로 정말 아주 대표적인 우리 가곡이죠.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제가 이 가곡 쪽은 저한테 조예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어떤. 네, 딱 들으시면은 아마 고등학교 때 저희 다 배운 곡이에요. 그래서 아실 거예요. 아, 하고. 저만 모르는 거겠죠? 다 아시죠? 모르시나요? 라라라라라, 목련. 더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네, 다음 곡 소개해 주세요. 네, 이 따라라라, 목련화에 이어서 네. 네, 다음 곡은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줄리엣의 아리아 중에서 줄리엣의 왈츠라고 불리는 경쾌한 아리아입니다. 이 무도회장에 온 줄리엣이 자신의 신랑감인 파리스에 관한 이야기는 다 흘려버리고 무도회 분위기에 도취된 채 아, 나를 취하게 만든 이 꿈속에서 살고 싶어라 라며 네, 자유로운 영혼을 찬양곡으로 이끌어지는 듯한 반음계 스케일과 기교적인 장식음이 곡의 화려함을 극대화한 작품입니다. 네,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목소리를 함께 들려주실 분은 누구시죠? 네, 이화여대 교수님이신데요. 소프라노 신재화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순환 씨도 성악을 배우고 계시다고요? 네, 요즘에 이제 오페라도 저도 부르고 싶어가지고 네. 1년 정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교수님 보면서 저 발성이 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감탄을 했습니다. 아직 이런 흉내 못 내나요? 절대 못 내죠. 1년 가지고는 안 되고 한 10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얼마 전에 코리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말러 교향곡 2번 보고왔는데 그곳에 신주아 교수님이 막 공연을 하고 계셨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막 할찌감치서 관객과 뭐 이런 관계를 봤는데 오늘은 또 가까이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좋은 무대 감사드립니다. 네. 자, 다음 곡은요. 모차르트 곡 준비해봤습니다. 모차르트 교향곡 중에서는 유일한 단조인데요.
이 곡에 대해서 슈베르트가 말하길 천사의 음성이 들리는 곡이다 이렇게 찬사를